미안이는 그림 톡톡 하면 되겠지. 아 그림. 아 언니 예. 그림으로 하면 되겠다. 그림. 맞아. 미안은 특이한 거야. 하기 싫지. 그림은 그럴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 토크레딕트 미안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저잘 자고 있습니다. 사쿠란보 해달라고 하시네. 네, 서령 언니가 해주세요. 시시시. 아니, 다, 여기 천혜기는 단체 사쿠란보라고 하시는데 사쿠란보 출연. 애니 잘해요. 아니 근데 그거 뭔지 모르죠 다. 네. 이게 뭐가 뭔지 모르죠. 이게 뭐야? 사쿠란보가 뭐야? 사쿠란보는 원래 제가 초등학생 때 노래인데 그냥 노래였어. 근데 나중에 일본 코미디언이 그 노래 쓰면서 그 콘트를 했어. 거기서 이런 춤 나왔어. 그 춤이야. 그 코미디언 한 중. 그래, 나도 근데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언니한테 뭐냐 물어봤는데 이거 노래는 원래 옛날에 있던 건데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요즘 무슨 챌린지 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그게 귀여운 걸로 나왔으니까 신기했었어. 여러분 저 하나 댓글 읽고 싶은 거 있어요. 뭐야? 장래에는 사경 언니 같은 아기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여고생님이 사경 언니 같은 아기 낳고 싶다고 꿈꾸고 있대요. 언니 아리가또네. 어떤 느낌을 말하시는 거죠? 생김새가 사경 언니 맞습니다. 그냥 사경 언니. 왜? Why? 시즌 3. 금요일날 펜타스 3. 와! 와! 알지? 왜 하는 거 알지? 이제 근데 그거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금요일날 전서진! 어? 근데 우리 뮤뱅이야. 90일까 하고 보면 되죠? 아니야, 그럼 매니저님 핸드폰으로 뺏어봐야겠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공원순이 때 엄청 팬싸가 있잖아요. 여기 댓글에 공원순이 첫 팬싸 댓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팬들 위해서 과감하게 펜트하우스는 재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펜트하우스는 다음에 보면 되죠. 맞아. 뭐 그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앤 언니 잘 자고 있냐고 계속 물어보면 잘 자고 있는지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잘 자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아까 그거 올라가서 그래. 그거 기절자. 내가 찍었어.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매트 하고 이러고 자고 있는. 나 이번에 활동 때 애들 자고 있는 사진 찍는 게 좀 뭔가. 언니 내 것도 있지 않아? 아 있어. 내 그런 거다 있어. 나도 언니 눈 뜨고 자는 사진 있어요. 있어요. 이사고 자는 거? 진짜 이번에. 무릎 조심. 언니 어제 이쪽 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거 사진 찍었어요. 진짜로? 나도 언니 자는 사진 나 보여줬잖아. 많아요. 예쁘게 자는 거. 예쁘게 자는 거. 이렇게? 예쁘게 자. 아니 나는 어제. 레나가 나 어제 자고 있을 텐가? 어제 잠깐 잤는데 레나가 그 옆에서 인증샷 찍었어. 맞아. 취미야. 내가 찍었어. 요즘 제 취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멤버들 나는 내 옆에서 찍는 게 취미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제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쇼파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레나가 그 옆에서 제가 자는 곳까지 무릎을 꿇고 누워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더라고요. 진짜 귀여웠네. 그게 너무 귀여웠어. 김석영 하드 삽니다. 100만원부터요. 경매 들어갑시다. 해님단 아니다. 석영은 뭐야? 그거 해님 필립스. 해님스 필립스. 맞아요. 사장님. 아 그 사람 저 아니에요. 닮았다 그러던데. 아니셨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 언니 동생 아니셨어요? 모르는 사람. 굉장히 사람이에요. 독특한 패션관을 가지고 계신 그 해님스 필름 사장. 모르는 사람이요. 해님스 필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하드를 사고 싶으시답니다. 905만원부터요. 너무 비싸요. 서령이 목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서령이 목은. 서령이 목 괜찮습니다. 저번에 애니가 보이스라이브 할 때. 맞아요. 다 그때 우리가 한창 라이브 연습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맞아요. 이제 이번 안무가 너무 치명치명해서 그래도 심장이 놀랐대요. 그 처음부터 치명적이잖아요. 미연이가 이렇게 자. 와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또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저희가 안무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그게 소서였어요. 서령 언니 자리에 소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서경 언니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갈 뻔하다가 서령 언니로 확정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자리였는데 정말 이게 그거 알아요? 사람이 바뀌면 느낌도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소소랑 할 때는 되게 약간 나는 내가 봤을 땐 그림 같았어 둘이. 그림 같았으면
석영 언니랑 할 때는 약간 석영 언니가 먹힐 것 같고 그리고 저가 솔직히 난 자, 아 문주가 가볼까 했을 때 걱정했던 게 미아 언니랑 저랑 장난을 진짜 많이 치는데 저희들이 한 얘기가 야 진짜 방송 때 한 번은 뽀뽀하겠다 했어. 나는 진짜 할 것 같아. 맞아, 우리 야 진짜 하나 잘못하면 진짜 한 번은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켜. 진짜 아슬아슬해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아 아니야 서령이로 하자 했을 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에 가라 그랬을 때 나 지금 생각났어. 만약에 우리 틱토 쌤이면 나 라이키 사 챌린지 라이키 하 챌린지 어때? 오 괜찮아. 어 진짜 똑똑하다. 손을 이렇게 뛰어. 놀랐어. 이 손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언니가 삼겹살 쌈을 먹고 하고 참는 아니 그 얘기 진짜 많이 웃지 않기. 아 언니 그거 이게도 서령이 배려하느라 맨날 아 맞아. 관리한다고 맞아 맞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거 그냥 아무만 아니라 그냥 노래도 하잖아 라이키 하스로 하잖아. 근데 그 라이키 하시 생각보다 그 하가 돼. 맞아 맞아 진짜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소령한테 너무 신경 써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입에 뭐 사탄이랑 그런 거 많이 많이 이거 누가 했나 많이 먹고 좀 시원한 향이 나는 그거 파파 어 민트 먹고 자기가 이게 너무 귀여운데. 솔직히 지금은 멜로디가 귀여운데 처음에 할 때는 귀엽다. 진짜 언니가 말한 것처럼 라이키 타했을 때 그 숨결이 이렇게 웃어나. 근데 그게 웃음이 자꾸 나와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좀 적응. 맞아. 나도 미아 언니랑 연습할 때 이 언니가 자꾸 웃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언니가 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연습 나 진짜 일거리 눈빛으로 라이키 타 숨결이 오면 그 순간 너무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너무 웃기니까 미아 언니가 저를 보고 있으면 저는 언니를 살짝 피해서 저 대각선에 저 걸어봤어요. 아 맞아. 나 진심으로 나 눈 멋지고 라이키 하고 있는데 또 나 나한테도 못할 때 언니 나는 딴딴딴딴 할 때도 언니 보고 그래서 나 웃길까봐 나 저쪽 보잖아. 나 왜 나 안 봐줘. 아 레나 보면 웃는단 말이야. 아, 봐줘. 나 멤버 보면 웃음 근데 진짜 그럼 이것도 눈빛 막 안 돼. 진짜 웃음 못 참아. 아 진짜 안 돼. 제가 만약 제가 무대에서 웃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내 맞추는 거야. 딴딴 하고 나 맨날 언니 보면 안 봐줘. 안 돼. 웃어 그럼. 큰일 나. 나도 미안이한테 서운한 거 있어. 뭐? 나 서운한 거 토스 시간이야? 두 번째 2절 할 때 이제 석영 언니 파트 가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 네 명이서 춤추잖아. 그때 나 포즈 잡고 있을 때 언니 돌아오잖아요. 그때 나 언니 보고 있는데 언니가 나 한 번도 안 봐줬다. 아 진짜 보고 있었어? 어, 그러면 내일 방송할 때 몰랐어. 나 봐줘. 그러면 그러게. 내일 눈 마주쳤는데 웃기 없기다. 그래. 웃으면 어떡할래? 웃으면 그날 라이브 키고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V라이브 어때? 죄송합니다. 사과 방송 보자. 사과 방송. V라이브는 벌칙이 아니지. 아니 거기서 엉덩이 이름쓰기를 하던 거야. 나 잘할 자신 있는데. 아니 V라이브에 무슨 모자 쓱 모자 이런 거 쓰고 하기. 아니 우리가 오늘 원래 엔딩을 잡히면 재밌는 엔딩을 이제 요즘 트렌드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오늘 은 귀여운 쪽으로 귀여운 걸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특정 특이하게 했지. 근데 나는 오늘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여러분 다양하게 갑시다. 예. 예비. 막 이런 말로 호호 오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좋아. 재밌겠다. 에에이요. 에. 에나 머리 너무 예뻐. 여러분 혹시 언니가 닦고 있어요? 너무. 아무도 못 들었을 것 같아. 크게 뭐라고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피스템이 뭐예요? 피스템이? 필수 언니가 꼭 갖고 다니는 아이템. 귀여워. 피스템. 뭐가 있을까? 향수. 나의 필수템이는 피스템이 나 향수. 향수 꿀조스. 나의 필수템이 나는 이어폰. 어 맞아. 맞아 나도. 나의 다행이네 에어팟. 찾아서. 에어팟. 에어팟 챙겨야 되는 조건. 립스틱 있어서 챙겨. 맞아. 틴트 챙겨야 되겠네.
그것은 다양한 건가? 뭔가 좀 특이한 게? 나 선파우더 너무 사실. 땀나면은 나 요즘엔 그건데 그 필름 카메라. 아, 맞아, 맞아 맞아. 필름 카메라 제가 받았는데 요번에 도전? 방송하는 활동할 때마다 한 번씩 찍으려고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사실 안 찍었어요. 어? 아쉽다. 레나 씨 아직도 모아이 가지고 다녀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레나 에어컨 케이스 바꿨나요? 필름 카메라 진짜 빨리 좀 미니언즈잖아. 맞아요. 지금 미니언즈 케이스 쓰고 있어요. 모아이 어디 갔나? 나라에 갔어. 오, 괜찮은데? 자기 나 모아이 정상에 있나? 자기 나라에 갔어. 모아이 어디 갔어? 모아이 어디 나라지? 모아이가 어디야? 모아이 그, 어디야? 펜 어디 거기 뭐냐? 그, 인도? 인도는 아니야. 무슨 석상 많은데 거기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모아이 얼굴 나와 있잖아요. 밑에 사진 나온 거 봤어요? 아니요. 몸도 박혀 있는 거 땅에? 아니 와. 그게 원래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가. 근데 뭐에 몸이 없잖아. 아니야 몸 이렇게 밑에 땅에 있어. 아 진짜? 그래서 거기 수호신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만큼 있어요. 밑에 이만큼 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응. 맞아. 아, 진짜? 몸만 나와 있는 원래 그런 거. 그런 거. 아 정말. 그래서 완전 크대. 에이. 아 이스타성. 이스타성.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기 너무 깊어 언니. 언니 가서 해. 그걸 지켜주는 거는 파버리면 안 되지. 언니 진짜 왜 그래요? 칠레 이스터섬이래요? 근데 왜 마음 한 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사진이 찍혔으니까 언니 모자 줘봐. 내가 사올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괜찮아? 잘 어울려. 근데 그거 나한테 더 잘 어울려. 언니가 너무 모자 줘. 잘 어울리니까 내 모자 줘. 와 바깥 공기야? 언니가 하니까 언니가 근데 무대 보면 레나 키 완전 크다고. 키 레나는 진짜 커요. 레나는 커요. 강레나는 키가 계속 크고. 레나는 큽니다. 큽니다. 엄청 크죠? 작은 키가. 거예요. 네. 레나 아까 멤버한테 맞춰준 게 귀여웠대요. 레나가요? 네? 맞춰준 적 없는데? 맞다고? 레나가요? 네? 레나가 아니, 어제 석영 언니가 저희가 의상 피팅을 하는데 석영 언니가 구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깔창 없는 나는. 안으니까 폭 들어왔어 여기. 깔창 없는 나는. 쏙 들어온답니다. 보면 키가 작아진 멤버도 있나요? 이거는 슬프니까 키도 작아야 되는 거 아닐까? 어? 나 작아진 거 어때? 근데 여기 손 들었는데요?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잘 하면은 키가 작아진다니까? 왜? 자세가 안 좋으면? 맞아. 이렇게 하면 자세 좋아? 뭐래요? 아니야. 민주 언니가 미연이 춤추는 거 따라하면 진짜 웃겨. 나이키 때 마지막 부분 따라해주면 안 돼? 아니 저희가 마지막에 그 어깨에 손 올리고 이거 둥둥둥둥 하잖아요. 근데 이연이가 목을 그렇게 빼요 평소에. 아 이게 이러고 춤춰. 미연이. 그래서 목을 이렇게 빼고 춤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줘. 맞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아, 그리고 연습할 때 짠짠짠 짠짠 힘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리언이가 할 때 내 어깨는 힘드니까 나한테 다 이렇게 뒤태우라고 이렇게가 나도 진짜 이렇게 내려가. 나는 내 어깨에 제대로 손이 올라온 적이 없어. 서현이가 항상 공중에 손을 올리고 있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소소한테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몰라. 난 이게 편해. 나 다 소소한테 약간 잡듯 안 잡듯 하는 게 편해. 그래. 했어요. 뭐 미아 언니가 진짜 거북목이 심해요. 그리고 이거? 언니가 약간 옛날에 보이그룹 커버를 많이 했다 보니까 습관이 약간 저희는 걸그룹이잖아요. 근데 서야 될 때 항상 예쁘게 안 서고 약간 어정쩡하게 선다. 약간 그거 알아? 딱 서고 약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서. 그래서 뭔가 이게 뭐야? 잠시만. 가만히 서면 표정이 너무 그 가만히 서. 나왔어. 나 아니 제가 연습할 때 멤버들 관찰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멤버들이 아 잠시만 막 미연이가 이 행을 좀 아 이 안무가 좀 이상한데 왜지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내가 가가지고 아니 이 언니는 거북목이어서 이렇게 멤버들 제 옆에 여러분 댓글에 이런 말 있어. 난 내 거북목 다 나왔어. 공소 무대 보고 이마를 하도 쳤더니. 이마 치면 거북목 나아요? 이마 계속 쳐서 뒤로 간 거지 뭐. 그래서 거북목이 나온 거야. 아파? 치료됐지? 아팠어? 응. 다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깜짝이야. 석영 씨가 매니저님 건데! 매니저님 건데!
It's okay. Don't cry. 와 대박. 정말 이뻤어. Okay. 죄송해요. 문제 생겼어요. Okay. 네가 서 있게. With me. 시끄럽겠다. 딸지 말아줘.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우당탕탕. 미연이 잘 한국에서 안 보입니다. 나 미연이 잘 따라해. 미연이 잘 따라해. 뭐. 마지막에. 이거 왜냐면 제가 녹음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밖에서 듣고 있다가 잠시만. 아니 목소리가 미연이 너무 귀여운데? 다시 들어볼까? 근데 미연이는 안에 녹음 그 부스 안에 있으니까 뭘 하지 몰라. 우리 밖에서 난리 났어. 미연이 너무 목소리 예뻐요. 잠시만요. 저 따라해볼까요? 아니 난 그 밖에 소리 안 들리잖아. 근데 보면 뭔가 얘기하는 거 보여. 그래서 아, 쟤 못됐었나? 안 됐었나? 그래 너무 녹음됐는데 걱정했구나. 너무 꺼졌네. 괜찮았어. 언니 진짜 목소리 봐서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우리 그랬잖아. 근데 우리 미연 예쁜 목소리 전에 한번 들어봤어. 언제 한번 오디션 때 부른 노래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안돼. 그러면 이제 1200일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1005일 날 어때? 쌍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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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쌍쩡 난 1234 쌍쩡 우상탈이야. 자 미안해. 오디션 거기 공개하시면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쌍쩡일 쌍쩡일이면 몇 년이야? 10년인 것 같아요. 에? 10년 정도는 안 돼. 미안해. 10년 안 돼. 천인이잖아. 정신 차려봐. 서영이 바보 아니다. 사카시 아니다. 사카시 뭐 사카시 아니다. 진짜 요즘 너무 무서워. 너무 궁금하네. 어떻게 큰일 났다. 야 그러게 누가 궁금증 유발하래 레나야. 죄송합니다.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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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뭐지? 뭐지? 나 짱구의 하루. 가들 부러워. 짱구 한국 노래 짱구의 하루? 응. 짱구의 하루. 어? 아 몰라. 제가 세 개 부를 줄 몰라서 그런데 킨서경 머리색 이름이 뭐예요? 연보라로 염색했다가 샴푸를 뜨거운 물로 20분 이상 3번 정도 감았을 때 나오는 머리색 입니다. 지금 색깔이? 언니가 그럼 그 색깔을 언니만의 색깔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색깔. 교란물이 세상 네. 뽕짜 소경 머리색. 뽕짜 귀여워. 아 세상 뽀짜? 아 뽀짜 뽀짜 귀여워. 저희 어제 이름 찍기 게임 뽀짜. 했잖아요. 이름 지어주세요. 아 맞아 맞아. 아 이름 찍기 게임? 어제 나온 거 뭐 있었냐? 어제? 마리마이빠빠였냐? 빠빠빠 뿌리빠 아니야 마리빠빠 빠 제가 따라단 빠빠였어. 뽀뽀? 빠빠야. 왜냐면 내가 뽀뽀 아닐 때 민자 니가 아니 빠빠야 그랬어. 빠라삐빠빠 빠빠야 빠라삐빠빠 아니야? 그게 뭐야? 우리가 어제 카드 게임을 했는데 그 카드에 이름 그냥 잘 뭐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외워야 되는 게임인데 나중에 다같이 합시다. 재밌어요. 언니도 좋아했잖아. 샬라카둘라 대신 원래 미리 먹고 그거지? 모션 게임? 우리 다음에 게임하는 VIP 게임방 좋다. 여러분 콜? 맞아. 그리고 우리 그때 요새 잠옷 입고 숙소에서 VIP 하는 거 좋아. 요새 버드게임 완전 빠졌는데 콜. 우리 그러면 말 난 김에 오랜만에 애노니가 방금 모션 게임 해보고 싶다 했는데 모션 게임 한 판 할까요? 가자! 어떤? 모션 게임 한 번만 잠시만 한 주제 내가 정할래요. 그 이거야? 응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왜들이 끝나가셨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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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자 생각의 시간 그 30초만 정자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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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잠깐만 뭐 하지? 누가 누가 괜찮다 괜찮다 그거 해줘 그거 석이 언니 그 뭐예요? 아, 뭐하지? 동물 자 고민 좀 해보자. 아프리카 얼룩소 이런 거 아프리카 얼룩소 어떻게 이거예요? 아프리카서? 아프리카 동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얼룩소 아니야 이런 생각 중 갑자기 모션 게임이요? 네 네 언니들 거품이었다니 실망이야. 언빌리버블
거품 버블. 어, 아, 나 오케이 나 생각났어. 됐어? 아니 아니요 죄송해요. 나 겹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까? 이 가지 정도 생각해. 아, 나 옛날에 뭐 했었지? 아니야 지금 생각해. 그렇지. 현실 현재가 중요한 거야. 됐어? 지금 나 방금 진짜 진심. 나 됐어. 진심이야. 야 우리 승부 없잖아. 대박이야. 게임 게임 진심이지. 완전 고민 중이야. 생각했어? 난 얘기 들어보고 안 나온 동물 하려고. 오케이. 나 뱀 해도 돼? 응. 나 강아지. 미어캣. 나 사자. 사자. 거북이. 다람쥐. 고양이. 다람쥐. 오케이. 오케이. 나 기린으로 바꾼다. 기린? 자기소개 할까? 자기소개 너 모션까지. 이렇게 가자. 소개원부터. 네. 그런데 자기소개 시작. 나는 기린. 나는 멍멍. 나는 사자. 나는 미어캣. 나는 거북이. 딱딱거리 아니야? 언니. 거북이. 그거 라키 다시. 나는 라키. 오케이 오케이. 거북이. 고야 멍멍이가 뭐였죠?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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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뭐하지? 미안 이거 멍멍이 아닌데 그냥 멍멍이 날 수도. 멍멍이. 앙. 나는 뭐였어? 어? 이거? 좀 겹치는데. 좀 겹쳐. 자 잠깐 다시. 기린이었죠. 기린, 멍멍이, 사자, 미어캣, 거북이, 고양이. 아 고양이. 세 개 해주면 안 돼? 세 개로. 아, 털 세 개. 이렇게 해도 되지? 안 돼, 이렇게요. 이렇게. 저 이거 못 해요. 아, 안 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 하면 지는 거야. 지는 거지. 몸 좀 걸어.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거야? 아 왜 이렇게? 아
하라고. 오케이 하도록 하라고. 어, 힘들었어. 어, 맞아. 와, 여러분 사실 이게 뭐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늘 내일이 천일인 기념으로 저희가 천일 기념 브이 라이브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라이브를. 브이 라이브 해보았는데요. 오늘 게임도 하고 다들 재밌으셨죠? 네.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재밌으신 만큼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고 하트. 그리고 저희가 더 재밌는 브이 다음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트 눌러요. 안녕. 저희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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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도 라이키 타고 화이팅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다 끝났는 거야? 감사합니다. 마무리. 그럼 지금까지 해주세요. 인사하자.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